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. 서울공항에서 정원식 국무총리 등의 환영을 받은 하벨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한국-체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1990년 3월 수교한 후 2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모든 분야에서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에 만족을 표시하고 이번에 양국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과 투자 보장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합작 투자 등 경제 협력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. 이날 정상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하벨 대통령이 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한 데 대해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두 대통령은 양국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하벨 대통령의 이번 우리나라 방문은 동유럽권에 대한 교류 확대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입니다.